오늘 이슈는 수술실 CCTV 블루보틀 지구의 날입니다. 술 먹고 필름 잠깐만 끊어줘도 겁이 나는데 몇 시간 동안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상상이 안 되죠. 수술실의 얘기입니다.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이 갓 태어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던 일을 덮으려 했던 게 3년 만에 드러났어요. 수술실 내 사고, 무면허 대리수술 같은 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고 있죠. 이런 뉴스 보면 수술실 CCTV 무조건 설치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술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영상을 남기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어요. 환자는 대부분 발가벗은 상태인데 혹시라도 해킹이 돼서 영상이 유출이 된다면 정말 큰일이죠. 의사들에게는 집중력과 판단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에는 순간순간 결단 내릴 게 많은데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극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우려보다 사고 예방 효과가 더 크다며 작년부터 수술실 CCTV를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CCTV 설치 법제화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이를 걱정하는 환자의 마음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일본 여행 가면 꼭 마시는 거 블루보틀 커피죠. 5월 3일에 드디어 한국 1호점이 여는 거 다들 알죠.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워낙에 성장세니까 기대가 큰가 봐요. 한국에서도 이미 카페들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근데 여긴 왜 이렇게 유독 힙한 느낌일까요? 디자인도 예쁘지만 곳곳에 느림의 미학이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는 원래 클라리넷 연주자였는데요. 흔한 커피 맛에 실망해서 자기가 직접 차고에서 커피 사업을 꾸렸대요. 이 사람 별명은 통제광인데 커피에 대해선 소름 돋는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래요. 여기선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내려줘요. 근데 우리는 아메리카노 1분 안에 안 나오면 막 손 떨리잖아요. 가성비가 대세인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략 통할까요?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이름 그대로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에 감사하고 사랑하자는 날이에요. 지구의 날은 1969년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최악의 해상 기름 유출 사고에서 시작됐는데요. 1년 후인 4월 22일 미국에서 열린 환경보호 집회에 2천만 명이 넘게 참여하면서 지구의 날이 선포됐죠. 지구의 날 행사는 90년대부터 전 세계로 확산돼 지금은 190여 개 나라가 동참하고 있어요. 하루 동안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너지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함께 모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등 행사, 마라톤, 자전거 타기 같은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죠. 지구의 날 네트워크는 매년 지구의 날에 대한 세부 주제를 결정하는데요. 올해 주제는 우리의 종을 보호하자입니다. 최근엔 코끼리나 기린 같은 동물들까지도 멸종위기 동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콘센트 뽑아놓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거창한 구호활동이 아니더라도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텀블러 들고 다녀요. 저 오늘 삼청동 갔다 왔는데 너무 더웠어요. 지구의 날 잊지 말고 일사F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